혼의 간격을 1m로 배치합니다. 선수는 공을 잡고 중심에 섭니다. 시작음과 함께 사이드 스텝을 실시합니다. 이때 발은 반드시 해당 콘 연장선에 발이 닿아야 1회로 인정합니다. 실시 도중 공이 떨어지면 그 즉시 잡아서 다시 중심에서 이어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1분간 실시한 총 횟수로 결정하며 발이 기준선에 닿지 않은 것은 횟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반드시 공기 주입구 방향을 정면으로 오게 하여 영상을 촬영한 것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파울 여부는 제출된 영역 사진과 실제 실시 영상을 판독 후 심판들이 최종 판정합니다. 콘의 간격을 1m로 배치하고 선수는 공을 잡고 중심에 섭니다. 준비! 시작음과 함께 사이드 스텝을 실시하며 이때 발은 반드시 해당 콘 연장선에 발이 닿아야 1회로 인정합니다. 실시 도중 공이 떨어지면 그 즉시 잡아서 다시 중심에서 이어서 실시합니다. 반드시 공기 주입구 방향을 정면으로 오게 하여 영상을 촬영한 것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준비! 10초. 50초. 영상 촬영 시 참가 학생 확인과 거리 측정, 동작 수행 모습 전체가 한 번에 촬영되어야 합니다. 참가 학생이 잘 보이지 않거나 화면 밖으로 나가는 경우, 흔들리는 영상, 선명하지 않거나 끊어지는 영상 등 경기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영상은 심판이 판독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주의하도록 합니다. 영상은 심판이 정확하게 개사할 수 있을 정도의 화질이어야 하며 잘못 촬영된 영상에 대한 책임은 참가 학생에게 있습니다.